자, 저희는 지금 박은영네 집에 찾아왔습니다. 은영이 차를 찾아서 지금 세팅까지 완료해 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은영이가 요즘에 매일경제에서 보험 해결사라는 프로그램을 거의 데일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는 지민이한테 물어봐가지고 정보를 입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다렸다가 그러면 은영이 몰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빨간색으로 오리지널 강한 걸로. 사실 이 정도는 뭐 모든 준비가 끝났다. 박은영 빨리 나와라. 요로. 집을 진짜 좋아하네. 집을 계속 갖고 다녀. 여러분 나이 드실수록 건강 챙기세요. 바로 집 잡게. 카메라 보면 바로. 갑자기 좀. 와 근데 진짜 소년이다. 아니 소년 뭐를 우리가 뿌렸어. 우리도 몰랐어? 아니. 아 진짜? 아니 옷이. 아니 팔이 왜 이렇게 됐어? 아니, 얼굴 더 슬쩍슬쩍해졌네. 야, 이놈아. 아니, 잠잠해지니까 또 오는구만. 도대체 집은 왜 이렇게 먹어맨날? 아, 몸 엄청 신경쓰네. 건강, 여러분, 건강 챙기셔야 돼. 다 챙겨보니까. 준비로 왔다. 아, 진짜. 얘 얼굴 상상도 못했다. 와. 돈 주고 나서 괜찮아졌어. 칼라로 닫았어. 아 칼라로 닫았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니까. 흰색, 까만색, 은색.
열심히 사네. 아, 대단하네. 뭐야, 빠꾸리라는 건 뭐야? 거기서 놀랬지. 아니, 잠깐만. 아니, 진짜. 진짜 부서지는 소리야. 뭐야, 빠꾸리네? 어떻게 나? 뭐야? 부서져 있지. 뭐야? 이거 그냥 플라스틱 바가지인데. 어. 내가 이걸 할 때 형이 뒤에서 숨어서 이걸 막는 거야. 아, 진짜네. 역시 뿌리에 반응이네. 룰루루루루 아주 그냥 이 욜로도 야 이놈아 이놈아. 보험 설계사로 활동한 진짜. 보험 설계사는 아니고요. 뭐야? 보험 해결사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매일 경제 보험 해결사 데일리로 6시에 하니까요. 꼭 봐주세요. 진이가 말했어. 너 이 시간쯤 가면은 할 수 있을 거라고.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거 사이즈별로 파손되면 보험 되나요? 보험 되나요? 아 그럼요. 여러분 운전자 보험을 항상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또 민식이법 때문에 어린이 보호법이 약간 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드신 분들은 이제 요즘 걸로 좀 개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험 이거 받을 때 또 좀 더 유리하거든요. 야 이놈들아. 야 이거 짤 때 그거 새로운 그 시리즈가 나왔는데 너를 안 찾아올 수가 없어. 다음에도 또 찾아와 볼 거야? 아니야 이제 안 올게. 그렇게 알고 계셔. 아 집년에 진짜 뭐 올 아니 어디 찍을 때마다 집으로 만들어 주마. 아니 근데 어디 찍을 때마다 집을 들고 나와 진짜 웃겨 죽겠네. 아니 이게 패턴이 항상 나갈 때 차키 들고 여기 집 앞에 딱 집 들고 이렇게 나와. 어. 근데 집의 종류가 지금 또 바뀐 거야. 비트야 오늘은? 요즘 여러분 비트 건강해지는 거 아시죠? 아 웃겨. 비트 주세요. 잘하고. 나 빨리 가야 돼. 여러분 생방이기 때문에 저도 빨리. 미안.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근데 갈 땐 가더라도 욜롤롤로 하나만 하고 가자. 욜롤롤로. 아 뭐야 수지. 아, 수지래. 아, 미쳤나 봐. 선생님.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수지가. 아니, 뭐야, 원영이. 아, 수지인데? 아니, 수지인데? 네, 그, 수지씨. 아유, 아이. 정신차려. 아, 술이 자, 취했나? 수지씨와 함께. 아유, 이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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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박은영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열라라라라. 열라라라라. 열라라라라.